안녕하세요. 운동과 건강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헬스장 민생입니다. 최근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약물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예인 김종국 씨가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 의혹에 휩싸이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중들 사이에서 스테로이드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종국 씨의 경우 운동 경력이 매우 긴 편이며 만약 약물을 사용했다면 더욱더 괴물 같은 몸매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의 몸 상태와 체지방, 골격 근육의 발달 정도를 볼 때 스테로이드 사용의 의혹에 대한 근거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근육 성장 효과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진 삼스가 점차 보급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의 위험성을 인지한 이들이 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대안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삼스 역시 그 안전성과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된 바 없습니다. 삼스는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의 사용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물 사용이 아닌 건강한 방법으로 근육을 성장시키고 체중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단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같은 필수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과 근육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식단 관리입니다.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모하는 칼로리가 많아야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의 질을 개선하고 정규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식단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근육 성장에 필수적인 단백질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운동을 통한 근육 성장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에서 단백질의 적절한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계획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저항성 운동이나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근력 운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적절한 강도와 운동량을 유지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운동으로 인해 미세하게 손상되고 휴식 기간 중에 회복하고 성장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 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휴식과 회복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체중 감량과 근육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 부족은 신체의 대사 과정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수면 부족은 회복 과정을 방해하고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고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은 단순히 체중 감량이나 근육 성장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건강한 몸매와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며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함과 인내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그리고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마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